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달스팜 이영숙입니다. 저는 SNS를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자랑하고 판매하고 성장해왔는지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농 현장에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농협 현장에서 맞이한 현실은 참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저의 신념을 오히려 더 새롭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죠. 우선 그 달스팜이라는 저희 농장이 궁금하실 테니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귀향? 귀향이면서 귀농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40이 넘도록 살다가 그래서 내려온 지 지금 한 6년차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한 12년 정도 농사 지은 농장을 저희가 맡아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달스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거 아니에요. 저희 그 대표님 이름이 김달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달스가 농사 짓는 농원이나 뭐 이런 뜻으로 아주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만의 그 차별성이라고 하면 일반 생과는 저희는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공을 하는데 사실은 뭐 진짜 가공은 아니다 치더라도 당절임에서 청이랑 청을 이용한 뭐 젤리나 아니면 파우치를 판매하고 있는데 옥미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나 했더니 그 신맛이 너무 강하거든요. 다섯 가지 맛 중에서. 그래서 그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2년 정도 황토방에서 또 이렇게 저온 숙성을 시키고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꿉꿉한 맛을 없애려고 저희가 천연 벌꿀을 또 함유시켜요. 그래서 달스팜의 옥미자청은 다른 데 거랑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재구매율이 한 65% 정도 돼요. 네. 까지 저희 깨알 자랑이었고요. 그 일단 달스 부부가 내려와서 맞이한 농촌의 현실은요. 농업은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행위라고 하죠. 그렇다면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 사람을 농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쨍뚱 맞지만 사업가는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농부는 밥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아 우리는 농부이기도 하지만 사업가이기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슬프지만 또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냥 농사만 단순히 잘 지어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단 그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많이 이제 원해요. 하지만 가격은 또 저렴하게 원하죠. 근데 가격이 저렴하면서 건강한 먹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있지 않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지불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농사는 되게 경시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다 못해 우리가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짓고 땀을 흘리고 진정성 있게 상품을 생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시작한 SNS의 시작이었고 생물 1차 농산물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오미자를 하고 있으니까 오미자로는 한번 청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바뀌었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 편리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오미자로 원물을 팔아서는 아버지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그 한 해 1톤도 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결국엔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가공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만든 게 오미자 청이랑 오미자 곤약을 이용해서 만든 젤리랑 그리고 파우치 그다음에 레몬이랑 레몬의 신맛이 오미자의 불편한 신맛을 이렇게 감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성공적이지 않았나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의 차별성과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드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문어리의 리버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은 플리마켓이 굉장히 많이 성황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성과를 많이 거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곳 중에서 가장 잘 성장했다고 말하는 곳이 그 문어리 리버마켓이거든요.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장성도 좋고 어떤 손님층도 조금 중상위권이어서 수익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그 소통한 고객들이 저희 고객으로 남아있고
다음에 그곳에서 저희가 시음을 하면서 아 우리의 주 타겟층은 아이를 위하는 30, 40대 엄마구나라는 것, 타겟층에 대한 확신도 얻게 되고 이 5년 동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매주 나가서 찬바람 맞고 그 무더운 날에 3m짜리 그 천막에서 지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한테 경험은 아주 소중한 배움이 되어서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월, 이거 진짜 깨알 자랑인데 월 1000 이상 저희가 수익이 올렸어요. 나가서 주말에 이틀씩 8일을 판매하면 한 주에 한 800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에 이제는 우리가 가공장을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공장을 지었죠. 2019년 12월에. 근데 코로나가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됐잖아요. 갑자기 저희가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온라인은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그곳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저희가 백수로 지내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블로그와 페이스북 18년도에 시작했고요. 인스타그램도 18년도쯤 저희가 리버마켓을 나가면서 아 내가 고객들이랑 좀 더 친밀하게 내가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농사짓고 어떻게 가공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SNS 채널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늦게 2020년도 5월쯤 돼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커머스 시장에 그 진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통계에서 그 나타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장세가 빨리 올라가고 있고 또 코로나가 한 10년은 그 시장을 앞당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후발주자로 굳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자사몰도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쿠팡에도 입점하고 아이디어스에도 들어가고 이게 다양하게 이제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늦게 시작한 것 치고는 저희가 20년도에는 저희가 수익이 한 3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계속 이렇게 SNS에 홍보하면서 또 구매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고객 관리하는 그런 저희들만의 방법으로 21년도에는 2배, 22년도 올 한 해는 3배 정도 성장이 된 것 같아요. 매출로 치면. 그래서 나름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세상에 거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예. 저희 많이 배우고 또 SNS의 중요성도 많이 깨닫고 있죠. 두 번째 저희가 이걸 영농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알려드리는데 여기서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요. 내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사만큼은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빨리 가서 내가 빨리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멀리 오래 가시고 싶으시면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 서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지내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상승폭이 높거든요. 아주 단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SNS를 활용해서 이기도 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 파우치 얼린 거를 저희가 이제 비가열여서 저희는 이제 냉장 배송을 하는데 안에 있는 아이스팩 대신 파우치 얼린 거를 저희가 넣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초기 비용이 들긴 했지만 유리병으로 바꿨어요. 플라스틱에서. 그 맛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 유리병을 저희는 10병 되면 착불로 받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고객한테 500원씩 해서 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저희들의 어떤 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가치나 이런 걸 되게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SNS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게 된 거죠. 아 이제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저희가 주변 농가에서 2톤 정도 매입을 했고 고령 농가의 판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정당한 가격으로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우리 딸이 내려와서 옴지사 전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1차 농산물은 진열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오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문해 주시면 찾아갈 수 있거나 배달을 해드리고 저희가 고객 관리에서 성공한 세 가지 요인은 그 주변 농가랑 같이 해서 시제품이 나오면 택배 안에 같이 넣어서 저희가 보냈거든요. 시제품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근데 그걸 드셔보시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또 우리도 다른 데서 시제품이 나오면 우리 택배에다 같이 넣어서 보내주고 그럼 고객들은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골 고객들이 있어요. 한 250명 정도 그분들한테 저게 계절마다 나오는 감자, 옥수수, 호박 등을 많진 않지만 이렇게 정석을 조금씩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엽서를 직접 썼거든요. 그
엽서를 직접 써서 손글씨를 다 써서 보냈어요. 하루에 30장이면 30장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GAP 인증 받아서 네, 건강하게 재배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꼭 당일 배송을 저희는 원칙으로 했어요. 항상. 그래서 3시 전에 온 건 4시까지도 기다렸다 당일 배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SNS에다가 저희 성장 과정을 그때그때 다 보여드렸던 거고,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많이 애쓰고 귀 기울였던 거, 그게 저희들의 그 성공 비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에 데이터 받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현실적인 빅데이터를 모아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느 층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서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좀 활용을 할 거고, SNS도 꾸준히 성실하게 거짓없이 전달하고, 그래서 1인 방송 고객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해썹 인증을 올해 저희가 이제 봤는데, 내년에 23년도에 봤는데 학교 급식이나 이렇게 좀 단체로 하는데 B2B 쪽을 좀 노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 받아서 젤형 스틱으로 뼈 근육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제품으로 수출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그냥 농가와 같이 상생할 거고 꾸준히 성장해서 올해 목표는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꿈으로 주변 농가들과 협업해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평점이 5점이거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러기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고객이 원하면 최선을 다해요.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요. 그렇다고 선을 넘는 건 아니니까 항상 고객들과 가까이 소통하려고 애썼고, 무엇보다도 SNS로 저희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드린 거, 이것만큼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인데, 좋아하는 일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든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하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기로 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궁금하죠. 달스팜의 미래가, 그리고 이 달스팜을 지켜내는 나와 우리 남편의 내일은 어떠할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 공유 채널에서 이런 걸 제가 받고 있는 사이트인데, 알아두시면 지원 사업이나 유용하게 그 사업하시는 도움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꽃이 진다고 아쉬워하지 말아라.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더라. 이 말을 제가 농사 지으면서도 실감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